여러분, 오늘 세 번째 녹화를 합니다. 지금이 오후 5시 3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어디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방구석에서 이제 체조를 한다고, 방구석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건 그렇고, 나는 예전에 문 대통령을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을 했었냐면은,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 극에 놀아났다.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 극에 문재인 정부가 놀아났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평소에 우파 인사들이 하는 유튜브를 내가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파 인사들이 하는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우파 인사들이 말을 하는 논리에 나도 물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나도 우파적인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이 있습니다. 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릴 당시에 그때 굉장히 한반도의 전운이 감돌고 긴장이 높아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 역할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섦으로써 한반도에 몰려오는 전쟁의 위험도를 없앤 것이죠. 그것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핵화 회담은 성공을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한반도에 높아지던 전쟁의 위험도를 긴장을 낮췄다, 긴장을 완화시켰다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전부 이 공과 사가 동시에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세상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이치가 뭡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응? 그런 게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이렇게 그게 세상 이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든지 공과 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과 사를 한번 새겨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공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창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긴장이 높아지던 그런 시기에 긴장을 완화시킨 것, 그것을 이제 최고의 공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파 인사는 또 나에게 태클을 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 평화를 누릴 것이요.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전쟁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격언을 들먹이면서 북한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그래야 전쟁을 방지할 수 있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예? 맨날 중재자 역할이나 하고 거기에 김정은이 비위나 맞추려고 달려들면은 그것이 무슨 진정한 평화겠는가? 국어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이렇게 우파 인사들이 또 분명히 나한테 태클을 걸을 것입니다. 근데 좌파를 두둔하는 인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땅에 전쟁은 절대 나서는 안 된다.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어라는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좌파라고 흔히 우리가 좌파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국어라는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겁니다. 예. 그래서 국어라는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공은 진짜 커다란 공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6.25 당시에는 말이죠. 6.25 당시에는, 북한이 공업국가였어요. 남한은 이제 농업국가였었고, 왜냐면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북한에다가 많은 공업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남한에는 공업단지를 별로 건설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일본 놈들이 망해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니까 북한에다 건설했던 일본 놈들이 건설했던 공업단지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해방 후에는 바로 북한이 이 남한보다 월등히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죠. 농업 국가였어요. 뭐 번듯한 공업단지도 없었고, 번듯하게 어떻게 뭐 해마다 수출을 해서 무역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도 뭐 별로 없었고, 그랬을 때니까 전쟁을 해서 사실 그때 6.25 때는요, 손해를 본게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한은 뭐 별로 따지고, 냉정하게 따져보면 남한은 손해볼 게 없었습니다. 뭐, 조용한 농경 국가에서 전쟁을 만났는데, 별로 뭐, 북한에다 비하면 손해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말이죠. 아껴 되기 전 북한은 그 공업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 일본 놈들이 북한에 주둔하면서 건설한 공업 지역들이 있는데, 그 공업 지역들이 다 유엔군 폭격으로 제마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6.25 전쟁은 말이죠. 남한보다도 북한이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됐거든요. 지금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피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북한이 피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피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결정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북한은 별로 손해 볼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걸 하는 평화라도 전쟁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라는 그런 그게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전쟁하자고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똥배짱을 부려봐야 그게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꼴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그래서 김정은이하고 일전을 불사하게 해보겠다고 똥배짱을 부리다가 전쟁이 나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 발등 내가 찍는 꼴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그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승만 시절에 어땠습니까? 이승만이가 입만 열면 북진통일을 외쳤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이가 외친 북진통일이라는 게 그게 뭡니까?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때 당시 북한 북진통일을 할 만한 군사적인 뭐 힘이 있었습니까? 국방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탱크 한대 없었을 때 입으로는 북진통일을 계속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통령이라는 자가 계속 입만 열면 북진통일 외치다 보니까 북한에서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조금은 대한민국이 뭐 가진 것도 없이 아무런 국방력 가진 것도 없이 맨날 입만 열면 북진 쳐올라오겠다고 북진통일 외치는데 전 남한의 이승만 정권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쳐버리자. 통일해버리자. 이런 것도 작용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도 그 작용이 됐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평소에 그 언행 이런 것도 상당히 그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언행을 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전번에 어떤 그 젊은이가 그문 대통령을 굉장히 그어참 비열하게 비난을 했다르잖아요. 그 비난한 게 뭐냐면은 문재인이는 김정은이의 졸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 말을 듣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격분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과연 그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젊은이가 얘기한 대로 김정은이의 졸개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욕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많이 했잖아요. 뭐, 삶은 소대가리니, 뭐, 바보, 퇴퇴퇴 청와대 바보를, 바보라느니, 뭐, 이런 저질스러운 그런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비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일절 대응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왜 대응을 안 했을까요? 정말 김정은이의 놀이개가 돼서 대응을 안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지금 좌파 정치인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말이죠. 당장 앞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그런 참는 거예요. 거시적인 시각에서 인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그 원대한 생각에서 그런 북한이 막말을 해도,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말이 그 해당이 되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그 말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아무리 쌍욕을 한다고 해도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전략적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인내. 그래서 먼 시각을 바라보고 거시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일희일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청와대의 그 태도인 것이죠. 그런 그 거시적인 안목, 거시적인 평화를 위한 그런 담대한 그런 생각을 이 젊은이는 몰라보고 뭐 김정은의 무슨 거니 무슨 거니 이렇게 떠버리다가 이제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 대통령의 공은 그렇게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한반도에 높아지던 전운을 긴장을 완화시켰다. 그거를 최고의 이제 공으로 생각하고요. 또 과도 있었습니다. 과는 뭐냐? 탈원전을 한 거, 그것이 과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과라고 생각하냐면은,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이걸 또 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많이 정부에서 책정을 해가지고요. 대부분의 이 밑바닥 근로자들이, 이제 직장을 잃게 된 밑바닥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잃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전보다, 정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최저임금을 정하기 전보다, 오히려 임금이 낮아지는, 임금이 반토막 되는 그런 참 불상사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러니까 탈원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 그 다음에 또뭐 부동산, 문제 또 이런 거 부동산 정책에 또 실패했죠. 이런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과를 보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과를 이제 정리해 봅시다. 탈원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이세 가지가 이제 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세 가지 과를 이렇게 보면은 진짜 탁상공론적인 그런 그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래가지고 항시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그 이면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이제 단행해야 되는데, 그런 면밀히 검토해 보는 거 없이 그냥 단순한 생각에서 뭐 근로자들을 최저임금을 높여 주겠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근로자를 돕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또 이제 최저임금을 시행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근로자들이 많은 직장을 잃게 되고, 오히려 임금이 반토막 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세 가지 과를 보면은 그 탁상공론적인 그런 뭐 인권 변호사 시절에 하던
앉아서 책상머리 앉아서 그 현실을 모르고 뺀때나 놀리는 그런 그어 탁상 새님적인 발상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공이라는 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반도에 다가오던 전운의 구름을 없앴다. 그것이 공이고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가 나타났잖아요. 바이든이가 나타났는데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뭐 미국의 그 정보 기관의 수장이 여잔데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비핵화를 향한 북한과의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많이 전달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정보 수장이 미국의 그 정보기관의 수장이 그 얘기를 듣고 많이 그 한국 정부의 입장을 그 바이든이가 정책에 바이든이가 그 북한과의 그 외교 관계를 하는 정책에 많이 그 반영하겠다고 아마 그랬나 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하는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든지 그 북한과 대화를 해가지고 제재를 일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그어뭐 정전 협정도 맺고 이러자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래서 문 대통령이 그 우파 인사들한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이래야 100%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이래야 제재도 완화하고 할수뭐 종전 협성 협 종전 뭐 선언이니 할수 있는 것이지 핵을 완전히 없애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제재 일부를 논하고 종전 그 협정을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뭐 문재인이가 나라를 팔아 대한민국을 팔아먹는다는 둥 이렇게 그 아주 우파들이 강력한 반발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두둔합니다. 그게 왜냐면은 여러분 100% 비핵화를 주장하고 나오면 100% 회담이 깨지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 필리핀에서 필리핀 회담이 깨지고 하노이 회담이 깨졌습니까? 100% 비핵화를 요구하니까 100% 깨진 겁니다. 현실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우리가 100% 비핵화를 요구하면 말이죠. 그거는 그 회담은 100%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고 이래서 한 스텝 전진해 나가려면은 우선 우리가 북한한테 제재 일부라도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정전협정이라는 건뭐 그거라도 선언을 하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100% 비핵화를 주장하고 나오면요. 100% 회담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비핵화를 요구하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회담이 이게 성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쓸모없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100% 비핵화를 요구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그거는 효과가 없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파 인사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김정은이를 체제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미국에서 여태까지 김정은이를 제재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뭐 손들고 나왔나요? 항복하고 나왔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제재를 가는데도 김정은이는 곧방귀도 안 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중국에서 은밀히 북한을 자꾸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이를 계속 도와주고 있으니까 미국과 유엔이 제재를 아무리 가해봐야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파 인사들은 그러잖아요. 계속 제재로 몰아가가지고 김정은이가 두 갈래 길에 처해 있어야 된, 처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핵을 가지고 죽을 것인가? 핵을 버리고 살 것인가? 이렇게 두 갈래 선택길에 처해지면은 처하도록 상황을 몰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김정은이가 막다른 그런 갈림길에 서 있으면은 핵을 버리고 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아,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계속 김정은이를 이제 제재로 몰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제재를 몰고 와서 김정은이가 뭐 어디 콧방귀도 안 뀌잖아요. 아무리 제재로 몰고 간다래도 그런 사느냐 죽느냐 막다른 골목에 처하지 않습니다. 왜냐? 중국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재 일변도로 나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100%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제재 일변도로만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소용이 있는 게 뭡니까? 과거의 핵은 일부 좀 용납을 하더라도 미래의 핵만 만들지 않는다면은 거기서 일부 제재를 완화해주고 이러면서 대화를 트고 우리가 종전선언도 해주겠다 이러면서 점점 더 가깝게 이렇게 협상 테이블로 앉히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당장은 과거의 핵은 일부 용납해주는 식으로 나가겠지만 과거의 핵은 일부 용납해주는 척하고 이제 미래 핵만 더 이상 못 만들게 그러니까 핵을 더 이상 못 만들게 이제 스톱만 시키고 과거 이미 만들어진 핵은 별로 문제 삼지 않는 식으로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자꾸 앉히고 자꾸 만나고 종전 선언도 해주고 일부를 완화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이러다가 신뢰가 점점 쌓여가면서 그 신뢰가 쌓여지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우리가 마지막에 과거에 만들었던 비핵화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그 평화 구상은 말이죠. 당장에 어떤 걸 당장에 100% 비핵화라는 그런 그 성과를 보겠다고 조급하게 따다보는 것이 아니고 먼 거시적인 차원에서. 멀리 내다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 발짝 한 발짝 평화의 스텝을 나가기 위해서 제재를 완화해주고 일부 제재를 완화해주고 종전선언도 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미래 핵만 정지시키고 과거 핵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꾸 협상의 테이블로 앉히고 신뢰가 쌓여가면서 이제 제일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신뢰가 쌓여지고, 그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100% 비핵화까지 요구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자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그것이 나는 그런 구상이 가장 현실적인 구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 우파 인사들이 하는 그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그 논리에 물이 들어가지고 나도 그뭐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 극에 놀아놨다. 이렇게 나도 한때는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나도 생각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100% 비핵화를 요구하면 100% 회담이 깨지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뒤트는 게 없잖아요. 100% 비핵화를 요구하면 100%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맨날 100% 비핵화나 하면 뭐합니까? 또, 제재를 간다고 김정은이가 뭐, 막다른 골목이 처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재를 가해도 콧방귀도 안 뀌잖아요. 중국이 은밀히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제재도 효과가 없다. 자, 100% 비핵화를 요구하면 100% 깨진다. 제재를 하면 김정은이는 콧방귀도 안 뀐다. 그렇다고 김정은이를 뭐, 핵공격을 해서 김정은이를 뭐 참수시키겠다?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을 공격해서 김정은이를 뭐 참수시키겠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현실적인 방법은 그것뿐이 없는 겁니다.
과거 핵은 그대로 있는 대로 뭐 용납하는 형태로 가고, 미래 핵만 정지시킨 상태에서 이제 제재를 일부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전선언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서로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자꾸 회담을 하고, 이러다 보면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자주 만나고. 그러면서 나중에 신뢰를 구축하게 되면 최후에 가서 100%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다 겁니다. 그렇지. 대뜸 100% 비핵화를 요구하면 대뜸 100%다 깨지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 가장 현실적이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방한한 그런 미국의 정보 수장한테도 그런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구상을 얘기했다는데, 그 구상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런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 공이라고 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우파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렇게 평화에 탐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나가는 거 보면 참 그래도 그렇다. 참 이런 그것을 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100% 비핵화를 주장하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비핵화를 주장하지 말고, 일부 과거 핵은 일부 눈감아 주는 식으로 하고, 미래 핵만 이제 정지시키는 그런 시각으로 이제 회담을 열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이제 종전선언도 같이 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신뢰를 쌓고, 이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뢰가 자꾸 쌓이면,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나중에 이제 100% 비핵화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길로 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예전에 내가 좀 길어지는데, 길어지더라도 여러분 내 얘기를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일성이가 말이죠, 김일성이가 한반도의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일성이가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전부 다그 김일성이가 내세운 연방제 통일을 비판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타당하지도 않아서 비판한 점도 있겠지만, 김일성이가 주장한 연방제를 찬성하다 보면요, 빨갱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래서 빨갱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게 그게 두려워서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주장한 연방제 통일안을 우리 정부나 우리 정치인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김일성이가 제안한 그 연방제 통일안을 일부 수용한 그 정치인이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한 연방제, 그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주장한 연방제하고는 조금 다른 낮은 연방제라는 걸 주장한 양반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의 구상이 현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주장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정치권에서 김대중이가 빨갱이다, 이런 참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빨갱이라는 그런 난관을 무릅쓰고 그래도 대통령까지 당선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게 뭡니까? 김일성이가 주장한 연방제라는 건요, 높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대뜸 높은 단계로 시행을 하자 이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김일성이가 내세운 연방제를 일부 수정을 해가지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자 그겁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게 뭡니까? 낮이 가장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로 만나고 같이 자꾸 만나고 이러면서 신뢰를 많은 세월 동안 신뢰를 자꾸 쌓아가면서 쌓아가는 신뢰가 쌓여짐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빨갱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었었는데 그것이 말이죠.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에요.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게.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신뢰가 쌓여짐에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최종 단계에서는 이제 그 높은 단계 연방제를 생각할 수 있다 그거죠.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높은 뭐 그때 가면은 뭐그 연방 뭐 의회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도 구성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그렇게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때 가서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근데 단 그게 있어요. 그렇게 높은 단계까지 연방제가 올라가게 되면은 김일성이는 권력을 내놓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그 요구 조건이 관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김실가가 북한을 사유화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김실가가 사유화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연방제로 가려면은 그 사전에 김실가가 권력을 내놓아야 합니다. 김실가가 권력을 내놓지 않고는 연방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김실가가 권력을 내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연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도 아니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아닌 제3의 연방국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 그게 바로 통일의 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적인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파들이 또 욕을 한다고 나한테 뭐라고 욕을 한줄 아십니까? 통일은 반드시 대한민국 위주로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주장하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대한민국 우리 체제를 주장하고, 저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체제를 주장하고, 서로가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을 가지면요, 100년이고 1000년이고 안 되는 거예요, 통일은. 우리가 진짜 통일을 되려면은 대한민국도 양보하고 저쪽에 저쪽 북한도 양보하고 이래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북조선도 아닌 제3의 중립국이 탄생하는 것. 그래야만 최종적으로 통일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과정에서 김실가는 반드시 정권을 내놓아야 하고, 그러면은 중립국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연방제 통일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한반도는 중립국으로 가야 된다. 그런 제안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도 이런 얘기를 했다가 예전 같으면 나도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 꺼냅니다. 이런 얘기 꺼냈다가는 당장 그 중앙정부에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좌파 정권이라고 불리는 김대중 대통령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 자신 있게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주장한 그 연방제 통일안에는 이제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중립국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타당한 얘기가 있어요. 타당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아니고 북조선도 아니고 중립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위스와 같은 연방제 중립국으로 가야 그게 통일이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누누이 얘기했지만 반드시 김씨일가는 정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것이 통일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내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골자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은 높아지는 한반도의 위기를 전쟁의 위기를 중재자를 자청하고 나서 가지고 높아지던 그런 그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켰다. 그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런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렇게 뭐 체제 일부 완화 이런 것이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다시 뒤풀이 되는 거지만 100% 비핵화하려고 하면 100% 깨지는 거예요. 100% 결회담이 이루어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은 미래 핵을 정지시키고 과거 핵은 눈감아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재를 일부 완화시켜주고 뭐 종전선언까지도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테이블에 마주앉고 그러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먼 시일이 지나간 후에 100% 비핵화까지도 갈수 있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그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문재인 대통령이 구사하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정보 미국의 그 정보 수장이 왔었잖아요. 정보 수장이 왔는데 그 정보 수장한테 이런 우리 정부의 그 생각하고 있는 구상을 얘기를 해서 그 여자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북한을 대하는 그 정책에 많이 그 반영을 했다 이런 그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바이든 시대의 그 북한과의 그 외교 이런 것을 한번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한번 그 바이든 정부의 대북한 외교 정책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